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그 MOSFET이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 용어를 처음 접해 분들은 먼저 그 FET라는 그 용어부터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FET에서 이 T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당연히 트랜지스터겠죠. 이거는 트랜지스터고. 그다음에 여기 FE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F라는 것이 전계입니다. Electric Field의 F를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E라고 되어 있는 것이 Effect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전계 효과, 그쵸? 트랜지스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MOSFET이라는 것은 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FET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이 FET라는 것이, 자, 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이 FET라는 것의 종류를 크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MOSFET, 지금 여기 있는 이 MOSFET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JFET이라고 있어요. JFET. 그래서 여기 J는 정션을 얘기하는 거죠. 정션. 그래서 정션 FET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굳이 나눈다면 MESFET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MESFET.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FET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물론 이게 뭐 지금 디바이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FET가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보통 이 대학 텍스트에서 다루는 그 FET는 주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제가 학부 때만 해도 이 JFET 같은 것을 좀더 많이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 MOSFET이 거의 대부분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MOSFET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책들을 보면 이제 BJT보다 오히려 MOSFET을 먼저 다루는 책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 현대 그 전자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그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트랜지스터가 MOSFET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ET 중에 이 MOSFET을 배우는데, 먼저 이 FET가 왜 일렉트릭 필드라고 얘기하냐, 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쵸? 그 말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 트랜지스터에서 전계 효과, 즉 전기장이요, 이 트랜지스터의 전류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저 전계가 이 트랜지스터에는 이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어요. 제어하는 트랜지스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트랜지스터 전부는 전기장이 이 전류의 흐름을 제어해서 이걸 많게 흘렸다가 적게 흘렸다, 많게 흘렸다, 적게 흘렸다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FET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런 겁니다. 이 FET 앞에 붙은 이 MOS라는 것은 이 트랜지스터의 재료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M은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메탈, 즉 금속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옥사이드,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절연체죠. 절연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S는 세미컨덕터, 그죠? 다 알겠지만 뭐예요? 반도체. 자, 그래서 이 FET는 금속과 절연체와 반도체가 서로 접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FET. 이건 이제 우리가 구조를 배울 때좀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는 그 트랜지스터는 FET 중에 MOSFET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여기 절연체가 들어가서, 이 절연체가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절연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IGFET라고도 부르는데, 뭐그 얘기는 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의 이제 주요 뭐 특징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자, 여러분 뭐다 아는 얘기, 트랜지스터이면서 여기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얘도 3단자를 가진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주요 기능에는 변함이 없어요. 즉 뭐죠? 트랜지스터 주요 기능 두 가지. 하나가 증폭을 한다는 소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위치로 작동하는 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의 기능을 주로 갖는 그런 트랜지스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문이 생기죠. 왜 이럴 때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를 두고 왜 저럴 때는 MOSFET이라는 걸 쓰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차차 알게 돼야 될 내용들이 되겠죠. 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MOSFET이라는 놈이, 그쵸? 좀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그 제조 공정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이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제조 공정이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이 트랜지스터를 제정할 때그 코스트가 상당히 적게 든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상당히 작아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면서 아주 장점이죠. 치명적이라는 게 아니라 장점이죠, 장점.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 회로를 만들 때 이놈으로 만들면은 소비 전력이 적기 때문에 배터리를 딱 충전을 하고 썼을 때더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소형으로 만드는 것이 또 가능하죠. 간단하면서도 아주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그 한정된 공간에 이 수백만 개의 그 MOSFET을 집적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칩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칩 있죠? 회로 기판 보면 뭐 요렇게 생긴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보면 전부 다 이게 거의 다 MOSFET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적시킬 때이 안에 여러 가지 회로가 들어가는데 이 MOSFET은 또 재밌는 게이 MOSFET을 하나의 저항으로 둘수 있고요. 이 MOSFET이 하나의 다이오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나 다이오드를 이 안에 또 따로 집어넣을 필요 없이 전부 다 MOSFET 하나 가지고 구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으로도 기능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그 BJT에 비해서 단점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가 어떤 목적에 맞게 적당한 적절한 트랜지스터를 택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일단 우리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 이 MOSFET이라는 게 이런 거고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대충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